반갑습니다. 막시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레닌주의 조직이론과 오늘날의 의미입니다. 연설을 맡으신 그 연사분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봉 씨는 그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자 국제연락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연사의 연설을 들은 후에 청중토론이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연사의 정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연사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르크스는 아주 자본론으로 유명하죠. 자본론에서 마르크스가 들춰내고자 했던 핵심 사항은 무엇이냐면 이 자본주의 체제의 동력이 이윤이라는 것이고 그 이윤의 원천은 노동자들의 노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공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런 계급은 유일하다고 합시다. 유일한 사회 집단은 바로 노동자 계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르크스는 이 노동자 계급이 자본주의의 이윤을 공격을 함으로써 자본주의를 공략할 수 있는 사회 집단이면서 동시에 이 노동자 계급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을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 집단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요컨대 노동자 계급에게는 스스로 해방될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마르크스는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1인터내셔널을 건설을 했을 때 앞에 이 서문격으로 쓴 말에 뭐가 있냐면은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계급 자신의 행위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그 사상,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이라고 하는 사상을 우리는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레닌은 바로 이 마르크스의 이 핵심 사상, 마르크스의 핵심적인 사회주의 개념,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레닌은 흠뻑 받아들였었던 것입니다. 레닌의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레닌 사후에 점점 변질해가지고 마침내 완전히 썩어빠진 뭔가 다른 걸로 바뀌어버린 소련 체제나 또 동유럽의 그런 이른바 사회주의 체제 또 중국의 현재도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체제는 전혀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에 의한 그런 그 시스템이 아니고 따라서 사회주의도 아닌 것이죠. 자, 이 레닌은 이 노동자 계급의 이 자기 해방 능력 그 잠재력을 레닌은 충분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레닌 또한 동시에 노동자 계급이 또 완전히 자기 해방을 하려면 자본주의적인 국가 기관들을 해체시켜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 노동자들 중에서 가장 선진적인 노동자들이 별도로도 조직이 돼 있어야 한다. 혁명적 정당으로 조직이 돼 있어야 한다. 왜냐? 그래야만 그 중앙집권적으로 조직된 자본주의 국가에 맞서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의식이 불균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막 설왕설래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뭔가 효과적인 행동을 못하는 사이에 자본주의적인 국가 기관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노동자 계급이 자기 해방되려면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 당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당의 필요성에 대한 레닌의 주장이 집중적으로 개진된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1901년에 쓰여져 갖고 그래서 1902년 초에 출판이 됐죠. 그런데 이 책처럼 지금 온갖 방향에서 지금 비판을 받는 책은 세상에 별로 없을 거예요.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아나키스트, 자유주의자, 교수, 언론인 다들 할 것 없이 다들 이 책이 스탈린 독재의 참상을 예비했다고 그렇게들 주장들 해왔습니다. 그들의 주장인즉슨
이 레닌이 이 책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사회주의적인 잠재력을 깔봤다. 그리고 이 책에서 그런 사회주의적인 잠재력을 깔보고 오히려 레닌이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중간계급 지식인들의 그런 이 프로혁명가들의 조직을 대안으로 내놨다. 그들의 그런 중간계급 지식인의 그 프로혁명가들의 고도로, 극도로 중앙 집권적인 음모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레닌이 주장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런 조직이 장차 있게 될 그런 스탈린주의 독재를 예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조직이 1917년의 혁명적 상황에서 10월에 그런 쿠데타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러시아 혁명을 아래로부터의 대중이 일으킨 그 러시아 혁명을 납치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상명하달식 독재 체제를 구축을 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사람들의 또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하냐면, 레닌이 이 민주 집중제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자신의 이러한 독재의 원초적 독재, 독재 사상을 정당화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책을 살펴보면 민주 집중제란 용어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 집중제라고 하는 용어와 개념은 레닌 자신의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1905년 11월에 멘셰빅 1905년 혁명이 한창일 때인 그 1905년 11월에 멘셰비키가 레닌의 그 경쟁자 분파인 멘셰비키가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곧이어서 그 뒤에 핀란드 도시 탐페레의 볼셰비키 조직이 이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레닌 자신은 1906에서 7년에야 비로소 이 용어를 민주주의 집중제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들 볼셰비키, 멘셰비키, 그리고 레닌, 이들은 모두 자기들이 소속된 당, 러시아 사회민주 노동당, 러시아 사회주의적 노동자당, 이렇게 바꿔서 부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당시 용어는 러시아 사회민주 노동당. 그 러시아 사회민주 노동당의 그 각급 지부들이 이 선거로서 리더들을 뽑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집중제라는 용어에 민주 더하기 권한집중이라는 그 용어의 두 부분 가운데서 민주주의라는 부분을 당시에 이 사람들은 다 강조를 했던 것이죠. 레닌 자신이 이 용어를 다시 사용한 거는 1920년에서 21년입니다. 그때는 혹독한 시련기, 내전으로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 러시아의 구체제 세력과 해외의 제국주의적인 세력이 서로 동맹을 해갖고 신생 노동자 정부, 혁명적 정부를 모글 쫄로 타도를 하려고 막 조여오고 있었었는데, 그 기간에 레닌이 이런 민주집중제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죠. 그때는 이런 완전히 절체절명의 포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행동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강조되어야만 했던 시기죠. 그래서 레닌이 이 말을 썼을 때 그의 강조점은 집중, 민주 집중이란 말 중에 그 뒷말에 오히려 있었던 것입니다. 중앙 집권. 그런데 딱한번그 사이 기간에인 1915년에 레닌이 민주 집중제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미국의 어느 사회주의 단체가 독일 사회민주당의 그 민주 집중제를 비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레닌은 뭐라고 의견을 내놓냐면, 독일 사회민주당의 중앙 집중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중앙 집중이란 말은 굉장히 많은 당원이 예컨대 몇만 명이, 10만 명이 된다 그러면 그 당원들 중에서 가장 능력이 있고 의욕적이고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중앙위원회 같은 중앙 지도부로 선출을 해갖고 그들이 1년 동안의 기간 동안은 당의 갈 길을 이렇게 안내하도록. 그러나 그들은 대의원들이, 당원에 의해서 직접 뽑힌 대의원들이 그들을 선출하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민주주의와 중앙집중주의의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규정인데요. 근데 레닌이 이제
그 당의 중앙지도부가 존재를 하고 그 중앙지도부가 일상적으로 지도를 한다라는 그런 중앙집중은 전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건 강점이다. 오히려 그 당의 진정한 문제는 당내에서 기회주의자들이 그 당시의 기회주의라는 용어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계량주의라는 용어죠. 이 계량주의자들이 우세한 것이 그 당의 진정한 문제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경우에 레닌은 중앙집중을 대중에 대한 당의 지도를 뜻하는 말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중앙집중에 대한 중앙집권제에 대한 가장 그 좋은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외향적인 정의이죠. 흔히들 중앙집중 그러면은 내향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중앙지도부에 대한 회원들의 그냥 무조건적인 복종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걸로들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대중에 대한 당의 지도 외향적인 의미에서 그런 대중에 대한 당의 지도라는 외향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야만 맞는 것이죠. 자,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책자에서 레닌이 그 민주집중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 대신에 그는 중앙위원회의 구실에 대해서, 중앙지도부의 구실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딱 한 번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오히려 중앙위원회가 전능하다라는 그런 통념들, 그런 잘못된 오해들을 오히려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거부하는 그런 맥락에서 레닌은 그런 얘기를 썼던 것이죠. 아무튼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 악명 높은 책이 쓰여지던 때는 아직 이 민주집중제라는 말이 사용되지도 않은 거라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인데 왜 그런 그 개념까지 들먹이면서 레닌을 곡해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또 대체 이 일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 레닌에 대한 연구자들은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924년에서 25년에 바로 이렇게 레닌에 대한 곡해가 레닌의 이 당 이론에 대한 이 곡해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는 어떤 때였냐? 러시아 혁명이 17년의 혁명에 노동자들이 정권을 잡았고 그 다음에 18년서부터 그 러시아의 구체제 세력들과 그 해외의 제국주의 세력이 연합을 해서 그 러시아를 옥죄었고 그래서 내전이 되었었는데 그게 20년대 초쯤에는 대충 내전에서 이 새로운 혁명적 정부가 내전을 승세를 다 거의 다 굳힙니다. 20년대 초에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군사적으로 포위 상태, 봉쇄 상태, 제재를 받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해외의 그 막강한 자본주의 국가인 독일에서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었는데 그 독일 혁명이 1923년 10월에 실패를 하고 말죠. 불발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때마침 24년 1월에는 레닌이 사망을 하죠. 그런 상황에서 그 24년도 중엽쯤에 스탈린은 국제사회주의는 포기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일국사회주의를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은 마르크스 이래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레닌을 포함해서 당연히 트로츠키나 다 자본주의는 국제적 체제이고 따라서 자본주의를 전복을 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국제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무슨 동시다발을 뜻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 국제적인 체제를 건설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국제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국제혁명이 동시다발의 혁명은 아니지만 어떤 연쇄반응과 같은 그런 혁명이 일어나서 주요한 자본주의 열강들에서 노동자 권력이 탄생을 그래야만 고립되지 않고 사회주의 건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당시 마르크스 이래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일종의 그 컨센서스였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데 스탈린이 이거를 다 뒤집어 버리죠. 스탈린 혼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러시아에 새로 형성되고 있던 관료들이
바로 이제 국제혁명이라는 망상 일랑 집어치우고 그리고 소련 한 나라에서만이라도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라는 그런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걸 요긴하게 쓴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이 저 내부로부터의 그 반발, 민주주의적인 반발 같은 것, 또 좌파적인 반발 이런 거를 짓누르고 그리고 또 관료들에게 소련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이 쇼비니즘 같은 거를 국수주의적인 사상을 불어넣고 자부심을 주고 그런 게 이제 스탈린 관료들의 그 목적이었던 것이죠.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로츠키가 최대 정적으로 떠올랐는데 왜냐하면 트로츠키는 이 마르크스 이래의 핵심적인 마르크스주의 사상인 국제사회주의와 국제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의 불굴의 옹호자였고 노동자 계급의 그 국제적으로나 러시아 국내적으로나 노동자 계급의 선진적인 부분에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이 동맹으로서 지노비에프를 끌어들여가지고 그 과거에 이 트로츠키가 볼셰비키, 멘셰비키가 서로 분열해가지고 이제 그 분열해서 막 서로 언쟁을 하고 그럴 때 트로츠키가 멘셰비키 편을 들었던 사실을 막 그 이 상기시키면서 이 또 트로츠키가 그 무엇을 해야 하는가 레닌의 그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사상이 비민주적이라고 트로츠키가 공격을 했었던 것을 그 거론을 하고 상기시키면서 이 트로츠키를 공격을 했죠. 그와 동시에 스탈린과 지노비에프는 이 레닌의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체를 매우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그 이 당 통제권 강화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였죠. 오래지 않아서 그 다른 나라의 공산당들도 이 국제혁명의 이 굉장히 좀 먼 그 미래처럼 어려운 일처럼 비춰지게 되자 다른 나라의 공산당들도 이런 해석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제는 그렇게 돼서 그 세계의 노동자들이 이제 레닌과 레닌의 그 사상으로부터 레닌주의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 완전히 뭐 아이 정말 이제 독재의 사상이다. 뭐 완전히 밥맛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적잖은 노동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서구의 그 이 언론인들과 학자들 서구의 정치인들은 이걸 착 포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레닌주의다. 이 해석이 오히려 진짜 레닌주의가 맞고 그래서 레닌주의는 아주 빌어먹을 사상이다. 그런 거를 막 그 이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쭉 냉전 시대를 거쳐서까지 쭉 내려온 거예요. 한편에는 이 완전히 그 냉전 우익처럼 레닌주의, 러시아 혁명 이런 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갖다 싹 그 확 뒤집어 가지고 또 완전히 정반 뒤집어 가지고 그것을 그 자기들 그것을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완전히 거울을 보고 마주보고 있는 형상처럼 우익과 좌익이 그렇게 냉전주의적인 해석을 공유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레닌이 이렇게 지도해서 이끌었던 당이 이토록 그 이 형편없는 이 완전히 독재를 예비하는 당이고 독단적이고 반민주적인 당이고 불량한 당이었다면 어떻게 그런 조직이 그렇게 어떻게 도대체 러시아 혁명의 그 300만 러시아 노동계급을 지도를 해서 그 자기네 당원 자체도 한 30만 명의 당원으로까지 그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 전에도 이미 벌써 그 1910년대 초에도 어떻게 해서 좌파 내에서 주도권을 잡고 일간 신문을 내가면서 그렇게 짜르 전제 군주정에 대한 아주 가장 최대의 그 중대한 도전을 제기할 세력이 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그 황당한 망둥이 같은 세력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죠. 볼셰비키는 그 이 러시아의 짜르 전제적만 타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볼셰비키는 그 러시아 혁명 후 그리고 1차 세계대전 그 말엽이죠. 1918년 말쯤에서 일어나서 한 5년 동안 유럽 전역을 흔들었던 독일,
이 바바리아 공화국, 헝가리, 그리고 이탈리아 막 심지어 그 영국에까지도 흔들었었던 그런 혁명적인 물결 속에서 공산당들이 탄생을 하고 어떤 공산당은 아주 대중적인 그런 혁명적 정당으로 순식간에 등장하는데 그런 정당들이 탄생하도록 그 이끈 그런 그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 줌밖에 안 되는 음모가들의 형편무인지경인 그런 당이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죠. 실제 있어서는 레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체에서 어떤 레닌의 사상은 앞서 제가 처음에 강연 초기에 처음에 그 강조했던 것처럼 마르크스의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 사상이라고 하는 것에 레닌은 충실했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책은 그것이 완전히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 계급은 그것을 위해서 싸울 만반의 지금 그 능력을 보여줘왔고 그 능력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자 계급에게 필요한 것은 잘 조직된 혁명가들의 당이다라는 것이 레닌의 사상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혁명적 당과 노동 계급의 자발성을 대립시켜서 이분법적으로 대립시켜서 이렇게 노동자 계급의 자발성 이것을 딱 기각시켜버린 그런 것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자발성은 이미 주어진 것으로서 놓고 그 위에 더하여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레닌은 설파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례를 좀 들자면 실제 예를 들자면 그 책 출판되기 3년 전인 1899년에 레닌은 러시아 노동자들이 지난 몇 년간의 투쟁을 통해서 혁명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렇게 그래서 썼어요. 1899년 그 저작을 한번 읽어보면 완전히 레닌은 너무너무 낙관 정도가 아니라 좀 약간 나이브할 정도의 낙관에 차있다는 느낌까지 봤거든요. 다음 해인 1900년에는 그 하르코프에서 그 다음 해인 1900년 그 노동 메이데이 날 하르코프에서 그 총파업이 일어났고 그에 뒤이어서 며칠간의 항의 시위가 막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레닌이 뭐라고 논평을 했냐면 이 경제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논평을 했어요. 경제주의자들이라는 거는 노동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이 있고 따라서 그것만 갖고 싸워도 벅차다. 뭘 정치냐, 뭔 권력 문제냐, 뭐 이런 그게 경제주의의 주장인데 그 주장을 비판을 하면서 짜르 전제정권을 전복할 능력이 있다라는 노동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그 비판하는 경제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을 하면서 이 노동자들을 얕보는 얘기고 이런 경제주의자들의 주장, 즉 노동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나 관심이 있고 따라서 그거에 한정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얘기는 꾸며낸 얘기다라고 이렇게 레닌은 비판합니다. 또 그 레닌은 그 이 짜르 전제정부에 맞서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성취할 투쟁을 노동자들이 이제 앞장서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사회주의자들이 그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 반독재 투쟁의 선봉에 설 수 있고 노동자들은 그리고 그 투쟁을 바로 사회주의자들이 곧 노동자 안에서 이끌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또 같은 책에서 레닌은 노동자 계급이 자기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노동자가 아닐지라도 다른 천대받는 사회 집단들을 옹호하고 지킬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또 전제로 해서 그래가지고 그 이 다른 사회 집단 등 중에서 특별히 또 그때 언급이 됐던 게 러시아의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있잖아요. 동방 정교회 중에서 그 러시아 정교회 바깥에 있는 그 종교나 종파, 기독교 종파일지라도 그런 종파는 엄청 탄압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도 탄압을 받고 뭐 개신교 쪽에 침례교도 같은 사람들도 엄청 탄압을 받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을 러시아 노동자 계급은 방어해야 한다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이 전기 간행물까지도 새벽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기 간행물까지도 발간을 했었죠.
그리고 농민의 투쟁을 무엇보다도 지지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창의적이고 놀라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유럽의 전역의 사회주의자들은 농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 신뢰를 하지를 않았었는데, 레닌은 농민들은 그 사회주의를 이룰 잠재력은 없어도, 그러나 지주를 타도하고, 그럼으로써 전제정권의 그 물질적인 사회적 기반을 흔들어버릴, 완전히 뒤집어버릴 그런 전투성은 갖고 있다. 새 사회를 만들 그런 잠재력은 없어도, 그러나 구사회를 파괴하는 데서 노동자 계급과 아주 그 가까운 파트너가, 혁명적 파트너가 될 능력은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었는데, 이건 역시도 그 노동자 계급의 강력한 정치적 그 이 헤게모니,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인 주도권을 전제로 해서 한 얘기입니다. 노동자 계급이 그 농민의 투쟁을 방어하고 이끌고 지도하고 지지해주고 그런다면 농민은 혁명편을, 노동자 혁명편을 들 것이다. 이런 종류의 투쟁들, 노동자 계급이 아니지만, 천대받는 사회 집단들, 여성, 뭐, 또, 종교적 소수자들, 농민, 막, 이런 사람들을 방어하는 투쟁을 두고, 레닌은, 요즘 같으면 정의를 위한 투쟁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당시에 레닌은 민주주의 투쟁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처럼 레닌은 그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 잠재력, 사회주의적인 잠재력을 불신하기는 커녕 오히려 완전히 한껏 믿고 그것을 완전히 전제로 해서 자신의 논의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는 노동자 계급은 노동자 계급 자신의 행위이다 라는 그런 칼 마르크스의 그 근본적인 원칙에 아주 충실한 그런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였던 것입니다. 노동자 계급이 다른 어떤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만 해방되는 수 있다, 그런 주장을 레닌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동유럽과 북한 한반도의 북부 지역에 소련군 탱크가 들어와가지고 그 점령을 하고 사회를 국가 주도의 이 경제체제로 개편을 하면서 자신들을 인민민주주의고 사회주의의 한 형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택도 없는, 레닌이나 마르크스가 봤었다면 이런 얘기는 택도 없는 얘기고 엘리트주의 치고도 아주 최악의 엘리트주의라고 그렇게 봤었겠죠. 자, 이렇게 그 노동자 계급이 스스로에 의해서 해방될 수 있고 또 오직 스스로에 의해서만 해방될 수 있는 거라면, 그렇다면 그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즉 노동자 계급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파편화된 투쟁들 속에서 나올 거예요. 파편화된 현실의 투쟁들은 파편화돼 있으니까, 그런 투쟁이 어떤 특정 정치 조건이나 특정한 그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역할이라거나 국제적, 국내적인 정치 조건 더하기 뭐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역할,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노동자 계급의 자기해방 투쟁으로 샥 비화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노동자들의 현실에서는 파편화돼 있지만, 그러나 크게 보편화될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이런 노동자 계급의 그 투쟁들을 사용자들과 국가는 그대로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꼭 딱히 뭐 사회주의를 겁내서라기보다도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크게 확산되면 자기들의 정치적 경제적인 이익이 크게 손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방관하거나 묵인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자기네 이익이 침해를 받지 않을 정도의 뭐 그런 거다라고 할 때는 관용을 갖고 보겠지만, 자기네 이익이 침해를 받겠다 싶으면은 탄압을 가하죠. 우리는 그런 것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탄압을 전후해서 비방과 비난을 막 쏟아내고 언론을 통해서든 자기들 자신이 하든 비난과 비방을 쏟아내겠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노동자 계급이 단결을 유지해서, 따라서 노동자 계급의 그 단결을 통한 파워를, 계급 파워를 발휘를 해갖고 이 사용자들과 이 정부, 국가의 그 탄압에 맞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려면은 아주 그 투쟁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훈련되어 있는, 그래서 또 그리고 또한 잘 조직된 소수가
그런 주청, 비난, 비방, 마녀사냥, 뭐 이간질 이런 정치적 거짓말에 대해서 논박하고 그럼으로써 노동자 계급의 그 대의를 옹호하고 노동자 계급 내에서 가장 선진적인 부분에 들의 그 이 세력이 더 강화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용자와 정부에 맞선 계급의 파워를 더 증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노동자 계급이 그 투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그 똑같이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일부분은 여전히 또는 심지어 후퇴해서 사기저하되어 갖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우파적인 그런 그 관념들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노동자 계급의 또 다른 반대쪽에 있는 일부분은 매우 의식이 발전해서 그래서 이 사회, 혁명적 사회주의의 눈으로 봐도 나무랄 데 없는 것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그 그런 노동자층이 생겨나고 대부분의 노동자들 10명 중 한 7명, 8명 이런 노동자들은 그 중간에서 매우 혼란된 그 상태에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일 때에 앞서도 말했듯이 노동자 계급이 만약에 그냥 노동자 계급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만 갖고 있다면 즉 노동조합 조직과 그 다음에 그 노동조합 조직이 기초를 한 어떤 범좌파 정당, 대중정당 이런 것만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그 노동자 계급의 이 불균등한 의식, 그 속에서 중구난방, 설왕설래 하면서 막 오락가락, 그리고 효과적인 태도를,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막 그런 지리멸렬한 상황,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노동자 계급 중에서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또 이런 조직들, 노동조합 조직들이나 범좌파 대중정당 같은 그런 조직들과는 별개로 또 자기들 나름으로 조직돼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레닌주의 정당의 출발점입니다. 노동자 계급의 의식이 고르게 발전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별도로 조직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노동자 계급의 단결과 행동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고 집중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자본주의적인 정부와 사용자들의 단체에 맞서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싸움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레닌주의 당 이론의 아주 핵심입니다. 골자입니다. 이 노동자 계급의 그 선진 부분들 단련되고 경험이 풍부해지고 의식으로 보나 투쟁성으로 보나 이 앞서 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미래의 그 사회주의적인 리더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전위인 것이죠. 누구나 파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 이번에 민주노총 뭐 파업 같은 걸 지지합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리더로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직장에서 직장 같은 데서 노동자 어떤 동료 남성 조합원이 여성 조합원을 향해서 성차별적인 언행을 하고 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고는 우리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깨뜨린다 라고 이의 제기를 하면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 노조의 일부가 다른 일부가 좀 주요한 일부가 이주 노동자들을 배척하라고 물론 불법 이주 노동자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불법 이주 노동자들을 그 쫓아내라고 막 그런 주장을 할 때 거기에 맞서 가지고 그 이 그렇지 않다. 이주 노동자들을 옹호하고 그러는 사람은 이미 그는 리더로서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조직돼서 그 리더십에 의해서 그 이데올로기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잘 대처를 할 수 있고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레닌이 한평생 투신해서 건설했던 정치 조직은 사회주의적 노동자들의 더 정확히는 뭐 이때의 사회주의 의미는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 혁명적 사회주의를 뜻하는데 그런 사회주의적 노동자들의 정치 조직이었습니다. 그냥 노동자 정치 단체, 그냥 범 진보 정당, 노동자 계급의 진보 정당, 노동자 계급의 정당 이것이 아니라 혁명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노동자 계급 정당이라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막 비판하는 사람들처럼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선출해서 중앙 지도부라고 위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도를 좀 하라고 평상시에 그 사람들을 뽑는 일은 당연히 하는 거죠 또. 그거와 별도로 평상시에 그들이 지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을 부정하는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논점을 벗어난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장은 어떤 주장이냐면 이런 제가 앞서 말한 계급투쟁 속에서 일상의 계급투쟁에서 등장하는 이런 리더십 아까 막 예를 들었듯이 이주 노동자들을 배척하려는 것을 방어하고 그리고 성차별적이거나 막 그런 노동조합의 지도부 같은 쪽에서 그런다면 그것을 반대하고 막 그런 그 동성애자들을 방어하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거라고 리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성공을 거두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결집해갖고 노동자 투쟁이 성공을 거두더라도 반드시 새로운 엘리트 집단으로 끝날 거야 하고 주장하는 셈이에요. 그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장 비판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집단 만들어봤자 잘 조직된 그 선진적인 그런 노동자들의 특별한 집단을 만들어봤자 그거는 새로운 엘리트로 끝날 거야. 혁명은 뭐 해봤자 뭐해. 그건 새로운 엘리트를 지배 엘리트를 나올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하나마나 추구 하나마나 한 유토피아가 되겠죠. 앞서도 말했듯이 그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계급 자신이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이 해방에는 오히려 전위 즉 잘 조직되고 선진적인 노동자 집단 조직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앞서도 말했듯이 노동자 계급의 의식이 불균등하게 발전하고 자본주의, 자본가 계급의 가장 잘 조직된 정치 조직, 즉 자본주의 국가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이 경험과 이 잘 조직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노동자 계급과의 자기 해방과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는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는 오히려 서로 조화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레닌의 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 제기된, 거기서 개진된 단개념을 오늘날에 고스란히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고스란히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는 측면과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없는 측면을 얘기하자면, 다시 말해서, 어떤 게 좀 더 일반적인 것이고 어떤 게 그 러시아적인 특수한 것인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매우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그 앞서도 말했듯이 사용자들과 자본주의 그 국가가 중앙집권적으로 조직돼 있기 때문에 노동자 조직도 중앙집권적으로 그러나 민주적으로 중앙집권적이고 민주적으로 조직돼 있어야 한다. 즉 지도부가 있어야 한다. 아나키즘적으로 하면 좀 곤란하다. 단 지배자들의 중앙집권은 정부 기구들, 국가기관들은 관료적으로 조직 중앙집권적인데 반해서 우리 노동자 계급의 중앙집권은 민주적으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그 의견을 듣고 이 투쟁이나 이 쟁점에 대해서 토론해서 그 아주 그 세밀하게 계획을 짜는데 필요한 정보들과 그런 그 기초적인 그 이 재료들, 판단의 재료들, 그것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이고, 동시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면, 그것을 모두가 통일해서, 행동을 통일해서 활동해야 한다. 라는 점에서,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실천을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집중적인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 말했고, 오늘날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노동자 계급의 의식이 불균등하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까 제가도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그 일반적인 요소는 사회주의자들이 이 노동자 계급이 또한 그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일지라도 사회에서 천대를 받고 차별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인종차별을 받거나 성차별을 받거나 성적 지향성에 대한 차별을 받거나 뭐 그밖에 다른 어떤 한국 같으면 사상 을 이유로 해서 또 차별을 받거나
뭐 그런 그 뭐 북한을 지지했다거나 혁명을 주장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사상적 차별을 받거나 하여튼 차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방어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상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이 마지막으로는 이 결론인데요. 결론 내리기 전에 그러면 어떤 요소는 적용이 안 될까라는 걸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아주 사회주의 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만이 조직이 돼야 한다. 이거는 그 한국에서는 혹시 1980년대나 그럴 때는 이제 그럴지 몰라도 노동자 계급의 운동이 그 분출하고 그리고 많이 확산이 돼 있는 오늘날 같은 상황에서라면은 꼭 우리가 이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오히려 대중적인 정당, 대중적인 큰 규모의 그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을 해야겠죠. 그 부분은 레닌의 그 논의를 우리가 고스란히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러시아하고 그 부분 조건이 다르니까요.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요소로 다시 돌아가서 그걸 결론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즉 그 시기에 따라서 전술을 신축성 전술들을 싸우는 방법들을 그리고 조직하는 방법들을 그 신축성 있게 변화시킬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서 예를 들자면은 뭐 레닌 자신도 1905년 혁명 전에는 아주 타이트하게 조직된 이런 조직을 주장을 했는데 1905년 혁명이 나자 막 문호를 개방하라 노동자들을 그 당의 주요한 기구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의견, 그들의 아이디어, 그들의 경험을 동화시켜내라라고 하면서 문호 개방을 막 주장을 했는데 1905년 혁명이 패배하자 이번에는 또 다시 타이트하게 조직된 혁명가들의 당이 다시 필요하다. 왜냐? 혁명이 패배해가지고 사기저하가 만연한 상황에서 그런 그 외부 세계의 나쁜 조건으로부터 혁명가들이 스스로를 방어하면서 다음에 또 전진할 기회를 준비를 하려면 다시금 또 타이트하게 또 조직을 해둬야 한다. 그러나 1912년에서 14년에는 운동이 또 팍 분출했어요. 그때는 일간신문을 내가면서까지, 프라우다라는. 그러면서까지 아주 굉장히 그 개방적으로 문호를 확 열어젖히고, 그리고 또 조직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또 1차 세계대전이 나서, 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나서 막 탄압이 심해지고 그러자 다시금 또 타이트한 조직을 그 혁명가들의 그 조직을 굳건한 조직을 세우는 걸로 강조점을 뒀고 17년에 또 혁명이 팍 터지자 이번에 또 다시 그 이 문호 개방된 그런 조직으로 전진을 했었던 것이죠. 이거 바로 우리도 이 혁명적인 사회주의 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들을 잘 살펴가 보면서 그 조건에 맞는 그런 그 전술들을 구사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조직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사의 정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또 다른 뭐 주장들이 있었고요. 제가 다 답변을 못할 수밖에 없고요. 시간 문제도 있고 능력 문제도 있어서 몇 가지만 핵심적으로 좀 짚자면 첫 번째 나오신 분과 두 번째 나오신 분이 사실상 같은 질문을 본질적으로 같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즉 리더들이 만약 타락, 배반, 부패할 때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겠는가 또는 그 이 두 번째 나오신 분은 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 측의 반박은 있는가 또는 이제 연사의 반박은 뭔가 이런데 사실상 본질적으로 같은 질문이라고 보이기 때문에요. 그냥 묶어서 제 나름으로 답변을 해보자면 일단 부패라고 한 얘기를 꼭 뭐 뇌물이라는 걸로 이렇게 협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치적 부패를 좀 넓게 생각을 하면 배반과 뭐 타락 배반 다 같은 말인데 자 그 우선 혁명적 당이 혁명적이지 않게 됐을 때 그 배반, 부패 이런 게 있겠죠. 따라서 혁명적 당은 혁명적인 그 사상, 혁명적인 토론, 혁명적인 실천을 꾸준히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단 그게 기본이겠죠.
따라서 지도부의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던가 저 사람이 약간 맛이 가네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건 분명히 그 지도부의 사람은 끌어내려야 하는 거겠죠. 따라서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로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러려면 회원들 자신이 또 혁명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량주의 정당은 당원들을 수동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계량주의 정당은 기본적으로 의회나 이 자본주의 국가의 그 점진적 개혁을 통해서 그래서 사회개혁을 이루고자 하고 그래서 뭐 그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주된 일은 투표하고 선거활동이에요. 가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끔 뭐 데모도 소집을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당 활동의 주된 부분은 이 투표하고 투표를 위해서 선전하고 하는 일이죠. 따라서 이런 개혁주의 정당처럼 활동을 하면 당원들이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당원들은 지도부를 견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점에서도 우리는 혁명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려를 할 게,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세 번째로 얘기를 하게 됐구만요. 노동자 계급의 일상적인 투쟁 속에 우리는 연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변변찮아 보일지라도 변변찮은 시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시기일지라도 그런 투쟁에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해서 싸우고 지지해주고 이럴 때에 그들과 토론하고 이럴 때에 우리는 훈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훈련이 되질 않으면은 매우 쉽게 변질할 수가 있어요. 지난 한 몇십 년을 두고 봤을 때 노동조합원들보다는 학생 출신들이 더 빨리 운동을 막 그만두고 그냥 어디론가 가서 그냥 평범한 생활인으로 살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노동조합원들은 자기들의 그 노동조합 안에서 계속 싸워야 하니까 단련이 되는 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뭔가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노동자들의 일상 투쟁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노동자주의적으로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적으로 이렇게 노동조합을 잘 활동하면 안정성 있고 그렇다라고 여기서 말을 끝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노동자들도 또 잘 안 풀리고 패배하고 그러면은 또 사기가 저하돼서 계량주의적으로 바뀌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또한 혁명가들의 굳건한 조직이 필요하고 토론하고 우리끼리 또 결속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할 측면은 지도부가 특권을 누려서는 안 돼요. 지도부가 특권을 누리면 자본주의의 이 단맛에 솜사탕 같은 그 맛에 녹아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도부가 이 보통 노동자들의 그런 임금 수준을 넘는 그런 걸 하면 특권을 누리면 안 되죠. 저희 단체는 지도부나 간부들 한 20만 원서부터 한 60만 원 65만 원인가? 그런 사이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우리나라 노동자 임금의 한 3분의 1, 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아이고, 노동자한테 운영위원 해봤자 하시나고 쫄쫄 굶겠다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자본주의의 솜사탕에 놀아나게 하지 않으려면 또 그런 점도 우리는 그런 점도 견제를 해야겠죠. 당연히 해마다 투표를 해서 그래서 그 지도부를 선출을 해야겠고 뭐 지도부 선출하기 전에 그런 대의원들 같은 사람들을 선출하고 대의원들이 지도부 선출하고 그래서 함께 토론을 하고 노동자 계급과의 그 연관성 어느 경우에도 그 연관성을 잃지 말고 그래야죠. 그 토니 클리프의 레닌 평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플레아노프가 나중에 가서 그렇게 계량주의적으로 변신한 이유에 대해서 플레아노프가 너무 오랫동안 해외 망명을 하고 나이도 너무 들고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의 그런 투쟁으로부터 자신이 너무 이렇게 동떨어져 갖고 스스로 격리된 채 살다 보니까
그런 좀 문제점이 생겼었다.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투쟁을 그런 투쟁에 참여하는 것을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혁명적인 토론을 하고 또 효과적인 전술에 대해서 논의하고 조직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특권을 못 누리게끔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겠죠.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이걸로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가장 기본으로서 우리가 추구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보안법 상황, 국가 탄압이 굉장히 심한데 어떻게 하느냐. 제가 레닌의 당에 관한 이야기들을 논의들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러시아 혁명 같은 걸 보면서 옛날에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80년대 세대가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느꼈던 첫 출발점은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혁명적 당을 건설할 수 있다. 혁명적 정치 조직의 이 핵심부를 건설하기 시작할 수 있다. 그게 제가 느낀 겁니다. 비록 이집트 엄청나게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 활동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80년대를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건 어려워도 단단하게 조직되고 잘 한다면 우린 그런 상황에서도 조직의 맹활을 건설하기 시작할 수 있고 좋은 상황이 오면은 성장할 수가 있다. 그때 그래서 80년대 말쯤에는 이미 우리나라의 혁명가들이 주로 압도적으로 NLPD라고 불렸겠지만 그런 혁명가들이 수만 명이 됐었어요. 10만 명 가까이 됐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순식간에 몇 년 사이에 그렇게 겨우 몇천 명 정도에서 물론 80년대 초에는 정말 몇백 명이었죠. 많이 알았어요. 그냥 누가 누군지. 그렇지만 그게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거의 10만 명 가까이도 늘어날 수 있었고 볼셰비키도 처음에 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썼을 때 레닌이 썼을 때 그 당시 이제 볼셰비키 아직 멘셰비키 분열하기 전인데 그때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그 당원 수가 겨우 150명에서 250명 사이였어요. 겨우 그런 사람들이었었지만 그 혹심한 탄압 속에서도 1917년에는 30만 명의 혁명 직전에는 30만 명의 당원으로까지 성장을 하면서 혁명을 성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즉, 이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만드냐면은 첫째 박근혜 정권의 일단 국가 형태의 성격에 대해서 봐야 하는데 이 정권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유신 체제의 부활이다 막 이러고 얘기했고 싸울 수가 없다 너무 막 권위주의적인 완전히 박정희 화신이 등장했으니 여성의 모습으로 등장했으니 어떻게 싸우냐 막 이럴 때 우리는 아니다 이 박근혜의 이 통치 스타일은 권위주의적이지만 박근혜가 지금 꼭대기에 있는 이 국가, 나만의 국가는 그렇게 80년대 같은 그런 권위주의적인 정권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 자신있게 주장을 하면서 활동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문제로 이끄는가.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치자 몇 명의 일단의 한 수백 명의 집단일지라도 그런 집단에 의해서 그냥 좌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트로츠키가 지적을 했듯이 그리고 마르크스 트로츠키 전에 마르크스가 또 지적하고 스스로 실천했듯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즉 다시 말해서 정치적 자유를 좌익 노동자 조직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르주아 민주주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조건은 노동 계급의 투쟁과 조직이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사회적 내용은 노동자 조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80년대 후반 이래로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어나고 그 투쟁이 우여곡절 끝에라도 지금 아주 굳건하게 핵심을 유지하고 있고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노동자 그리고 투쟁과 그 조직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걸 통해서 일정하게 국가의 탄압으로부터 어느 정도 완전히 아니지만 상당히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괜히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여전히 그 노동자 운동 안에서
활동을 해야지 우리가 그 바깥에서 나가면 우리는 부어 새끼가 부어 새끼는 아니지 부어가 이렇게 어항으로 나갔을 때 죽어버리듯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 속에서 아까 건강성 혁명적 건강성도 유지하려 하면서 토론하고 조직하고 또 실천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완전히 100% 보호받는다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조건 말고도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간 갈등 상황, 이런 게 아주 좀 심각하게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탄압이 있을 수 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진보당은, 한 2, 3만 명이나 되는 당임에도 불구하고, 진보당은 지금 해산을 당하는 일이 생겼는데, 즉,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의 이 제국주의 간 갈등의 상황, 이런 상황이 경제위기, 세계 경제위기, 또 이 한국의 경제위기하고 맞물려갖고 상황이 나쁘게 되니까, 그 진보당이 탄압을 받는 그런 상황도 생기긴 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는 그 러시아와 같이 더 어려운 상황에서조차도, 조직을 한 선배들, 100년 전 선배들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조직을 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친북 주장, 막 이런 것 갖고는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저희는 친북단체는 아닌데, 그러나 혁명적 주장 때문에 저희는 탄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서도 말했듯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맵시 있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정세도 봐가면서 한다면, 이건 아주 사소한 그냥 애들로 말하기의 그 필요성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노동당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노동당은 급진 좌파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량주의 정당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혁명적 당은 아닌 그런 이제 그 당인데요. 그 노동당에는 굉장히 젊은이들도 많고 아마 당 전체가 한 수천 명 될 겁니다. 아, 한 7천 명? 이런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 젊은이들도 많고, 굉장히 그런 점에서 참, 괜찮은 당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동시에, 그러나 그 노동당이 혁명적 당은 아니기 때문에 그 능동적으로, 이 정치 활동을 하도록 당원들을 독려하고 특히 노동자 계급의 아래로부터의 투쟁 속에서 단련이 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학생이나 청년 출신 당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굉장히 좀 규율이 없는 경우가 좀 있다라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개인주의적이고. 그러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함께 활동하고 공동 투쟁 같은 걸 하면서 그러면서 단련해 나가고 그런다면 그 젊은이들은 좋은 젊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관련된 다른 질문 하나는 노동당이라는 그 당자가 꼭 붙어야만 당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정당 설립 요건으로서 전국적으로 5천 명의 당원을 확보해야 하고 전국의 주요 몇 개 도시에서는 있어야 하고 하는 그런 등록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그게 막스주의적인 의미에서 꼭 당인 것은 아닙니다. 막스주의적인 의미에서의 당은 아까 레닌의 그런 당처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해서 150에서 250명 사이에 조직이었어도 러시아 사회민주 노동당이었었던 거고 그런 것처럼 우리 마르크스주의 개념에서의 당이라고 하는 것은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잘 조직된 정치 조직이 바로 당인 거고 우리는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것을 대중정당으로 건설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중간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길에 저는 동지들이 함께 동참을 하는 것은 매우 저희에게도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